옛날에 삼복더위에는 그 얼음이나 아이스크림이 흔치 않을 때, 시장 같은데 가보면 얼음덩어리에다 콩국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뭇가사리를 한 그릇 말아주면 그게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었어요. 그래서 그 추억이 떠올라서 콩국에다가 우묵채를 넣어서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. 이걸 하는데 준비물은 아주 간단해요. 시판용 그 작은 두부 하나 있으면 되고, 우뭇가사리는 예전에는 묵처럼 나왔는데요. 그리고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다 썰어서 나와가지고 해먹기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데, 우선 두부를 먼저 갈아줄게요. 우묵채가 적으니까 두부는 반모만 사용해줄게요. 요거 그냥 해도 되지만 한세번 뚝뚝 끈질어서 넣어주고, 요 종이컵으로 두개 정도를 붓고서 갈아주다가, 이게 너무 뻑뻑하면요 조금 더 첨가하는 걸로 할게요. 여기에 좀더 고소하라고 통깨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소금은 먼저 조금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싱거우면 더 첨가해서 먹으면 되니까 한 티. 콩국처럼 싹 갈아줄게요. 두부하고 우유가 갈린 걸 한번 보세요. 아주 부드럽게 우유처럼 정말 곱게 잘 갈렸어요. 그리고 이게 국물을 먹어보면요, 우유처럼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지요? 너무 좋아요. 이제 콩국이 준비됐으니까 우뭇가사리를 이렇게 부어서 물을 쭉 빼주고요. 이대로 콩국에 넣어서 먹어도 되는데요. 혹시나 나는 조금 이걸 헹궜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생수 있지요? 아니면 정수기 물? 그거 좀 떠가지고 한번 이렇게 흔들흔들 해서 주세요.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개운하게 먹을 수가 있지. 그래서 오래 담궈놓을 건 없고, 부어서 물을 쪽 빼주고, 우뭇가사리를 올려주고, 우뭇가사리는 시원해야 풍미가 더 올라가니까요. 얼음 조각을 먹고 싶은 양만큼 넣어주세요. 저는 15개 정도 넣었네. 콩국 부어주고, 이거 오이는 자유인데요. 원래 우뭇가사리는 그냥 후루룩 마시는 게 좋긴 한데, 그래도 저는 이제 오이 향이 들어가면 좀 상큼해서요. 오이 채를 조금 썰어 주었고, 깨소금을 조금 올려주면 이 고소함이 더 하겠지요. 그리고 이게 이제 국물이 싱거울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이제 뭐 삼삼하게 잡술 분들은 그냥 먹어도 되는데, 여기에 이제 이게 슴슴하면 이렇게 꽃소금을 적절히 내 식성에 맞게 타서 잡수면 돼요. 그리고 이게 냉기가 많아서요, 꽃소금을 넣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금방 안 녹으니까 스푼으로 이렇게 휘리릭 서너 번 젓어가지고 소금은 반드시 녹은 상태에서 잡수세요. 예전 그 추억을 생각해서 이렇게 우뭇가사리를 간단하게 콩국에 말아봤는데, 우뭇가사리 사다가 이렇게 해서 잡숴보세요. 정말 좋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뭇가사리가 잘안 떠져서, 아유, 국물이 여기저기 다 튀고 난리 났네. 국자로 떠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어요. 그냥 이거 다 후루룩 마시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. 우뭇가사리는 다이어트 식품이라요, 이건 아무리 먹어도 부담이 없더라고요.